조선시대 박지원이 지은 단편소설 허생전. 평생 과거도 안 보시면서 글은 읽어서 못하시게요. 네, 아직 허생은 집안일은 아랑곳도 없이 7년 동안 책만 읽고 있는 가난한 삶입니다.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나서시구려.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집을 나선 허생이 찾아간 곳은 장안에서 가장 각부로 소문난 변부자네. 내게 잠시 만냥만 빌려주시오. 만냥이라면 지금의 3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 처음 보는 허생에게 이 거금을 산뜻 빌려주는 변부자. 그는 바로 당시 장안 제일의 갑부 역관 변승업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사 견문록엔 변승업을 비롯하여 당시 갑부였다고 하는 역관들에 대한 얘기가 전한다. 조선시대 갑부였던 역관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일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뜻 돈 만냥을 빌려준다. 만냥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3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글쎄요, 마음은 있어도 여유가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허생전. 이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이 지은 단편 소설입니다. 이 허생전의 주 내용은 이 변부자에게 돈을 빌린 허생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백만냥을 벌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상사회를 실현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변부자입니다. 이 소설 속의 변부자는 직업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저 변부자로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부자의 모델은 역관 변승업이었을까요? 역관, 번역할 역자의 관리관. 자, 이 역관이란 요즘으로 치자면 외국어를 통역하는 통역사 정도를 말합니다. 이 변승업은 일본어 통역사였다고 하는데 과연 변승업이 그렇게 부자였던 걸까요? 거의 다 역관으로. 숙종 때의 역관 변승업은 밀양 변씨로 알려져 있다. 아들 형제를 두셨는데 응자 관자, 응자 성자, 그리고 되고 손자가 이제 그 둘째 아들 응자 성자의 아드님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승자, 훈, 후손들이 승자, 보여준 족보에서 승자, 태, 변승업을 승자, 쉽게 승자, 찾을 수 있었다. 그 변부자가 바로 이 승자업자십니다. 20세. 밀양 변씨 20세 손인 변승업. 그는 정말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속의 변부자일까? 허생전이야말로 하나의 가상 극화가 아니고 실존 인물. 우리 선조 대신은 우리 현조 대신은 승자업자. 그 변승업 그 할아버지가 담보 보증도 없이 말 한마디 듣고 그 얼굴 관상만 믿고 돈 만냥을 선뜻 구워준 할아버지가 저희 선조 되는 승자업자 할아버지십니다. 그 통약이 말하자면 중국 무역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변승업이 바로 허생전의 변부자란 얘기가 전해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처음 본 선비에게 돈 만냥을 선뜻 내줬던 변승업은 대체 얼마나 부자였을까? 현대의 무역상 역할을 그때 그 역관들이 전부 했기 때문에 한양 서울에서 제일 부자였기에 오늘날 현대 정주영 회장의 재산 그 이상 가는 재산을 가졌는지도 모른다고 추리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장안에 깔아놓은 돈만 해도 50만냥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0만냥이 현재 이거 하면 얼마나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변승업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없다. 다만 숙종 때 정재륜이 지은 공사 견문록을 보면 한 외역관의 얘기가 나온다. 이 역관은 당시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관에 오치를 했다. 당시 오치를 한 관은
왕가에서밖에 쓰지 못하던 것으로 조정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정 대신에게 10만금을 뿌렸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숙종 22년. 당시 옷관을 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역관이라면 이는 변승업일 확률이 높다. 당시 그 변승업이 병들어서 죽을 때 서울 시내 이자난 총량이 한 50만 냥 되었던 걸로 봐서 그 전 재산은 아마 100만 냥 이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은 한 냥에 쌀 한 섬이니까 지금 한 30만 원 돈 한 섬에 잡고 한 1000억 이상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응자 관자 어머니가 저쪽 예. 밀양 편시의 선산이 있는 서울시 망우동. 19대부터 22대까지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승업의 산소만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 변승업의 백부인 변응관의 비석. 비석의 재질은 상당히 좋은 화강암 재료다. 벼슬이 통정대부까지 올랐다고 하는 변응관 역시 역관이었다. 그리고 요 주변 지역에 있는 저 문관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묘비라든가 밑에 있는 대자라든가 상석 그리고 조그만 향로석까지 당시의 묘제를 충실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아 비록 이곳에 그 당시에 서울의 뭐 장안의 가장 큰 부자였던 승자업자 그분의 묘소는 없지만 그분에게 뭐 백부님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인척분들의 묘소를 봐서는 당시에 그분의 위세, 당시 중인이면서 그분이 세웠던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을 이 묘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묘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밀양 변씨의 선사는 2천여 평에 달한다. 조선 시대 이곳 망우동이라면 동대문에서 가까운 곳. 엄격한 신분 사회인 조선 시대에 중인으로서 사대문 가까운 곳에 이만한 넓이의 산산을 갖추고 양반의 묘제를 따랐다는 것은 당시 이 집안의 위세를 짐작하는 일이다. 지금으로 치자면 변씨 집안의 선산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또 역관들이 중인의 신분이란 사실을 감안한다면 변씨 집안의 선산이 저 정도 규모를 갖추었다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승업은 과연 돈을 어떻게 해서 벌었을까요? 자, 그것을 알려면 먼저 역관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조선통신사의 행렬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하면서 이 통신사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자, 이 통신사 행렬에는 정부의 대표격인 정사와 부사가 있고 또 이 역관들도 이 정부의 공식 사절로서 이 파견이 됐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대부분 외국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역관들이 외교상 있는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이 행렬에 총감독 역할도 했습니다. 변승업도 역관으로서 1682년에 일본에 갔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관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갈 기회도 찾았습니다. 이 중국과는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사절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 역관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중국 사신행에 관계된 것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그림은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 올해 초 발견된 연행 도폭은 학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 그림은 1624년 인조의 왕권을 승인받기 위해 명나라로 떠나는 사신 행렬을 그린 것인데 사신단은 이렇게 1년에도 몇 차례 파견이 됐다. 새를 즈음해서 인사차 가는 동지행과 그리고 당시까지는 아직 중국의 역법을 써서 달력을 썼기 때문에 중국의 달력을 매해 가져오는 역행이 있었습니다. 이 두 행은
모두 정기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가는 사신행이었고 이 이외에도 중국에 축하를 할 일이 있을 때 또 우리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또 무엇을 주청을 할 때 그럴 때 여러 가지의 명목을 붙인 사신들이 출발을 해서 이 임시사행까지 모두 합치면 모두 도합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 사행이 있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신단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에서 파견한 공식 인원은 정사와 부사, 역관 등 30여 명이었지만 여기에 마부 짐꾼들을 앞에 모두 2, 300명이 이르는 대군단이었다. 서울을 출발한 사신단은 의주, 창문,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렀다. 출발부터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 6개월. 총 2천리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사신단에 참가하는 역관들은 13명 정도. 정부에서 파견하는 사신들은 해마다 바뀌는 반면 역관들은 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총책임을 맡았다. 사행의 모든 일들은 역관이 담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당상 역관은 사행의 사실상 총책임자였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통사는 당상 역관을 도와서 공무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행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또 화폐라든지 쌀을 담당하는 여러 명목도 역관이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사신단의 공동경비로 쌀, 포, 종이 등을 지급했다. 이것으로 무역을 해서 경비를 충당토록 했는데 그 권한이 역관에게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신단 개개인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정부는 정부에서 비용을 충분히 외교상 비용을 충분히 줄 수 없기 때문에 역관들에게 공식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해주고 여기에서 비용을 쓴과 동시에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역관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허용돼진 무역량이 8포, 즉 인삼 80근이었다. 8포는 은으로 치면 2천냥, 쌀은 2천석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으로서 당시로선 매우 큰 액수였다. 사신단이 이렇게 많은 무역 자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도착하는 곳곳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의주에서 120리 떨어져 있는 창문. 당시 이곳엔 높은 나무를 촘촘히 박아 울타리를 세워두었다. 조선의 사신들은 이곳에서 청나라의 입국 수속과 통관 절차를 기다렸다. 이때 사신 일행은 창문과 창문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사이가 넓기 때문에 그 울타리 사이로 서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으면서 어느 역관께서는 오시지 않았으며 어느 상인께서는 오시지 않았느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물으면서 서로 담배를 나눌 정도로 그이 굉장히 친숙했던 사이들로 보입니다. 사신들이 통관 절차를 끝내면 바로 창문에 장이 섰다. 조선의 사신이 온다는 것이 알려지면 벌써 중국 각지의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창문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18세기 조선의 수입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대부들이 겨울에 쓰는 양털 모자였다. 이 모자는 당시 사대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았다. 역관들은 이 모자를 수입해와서 국내 상인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자를 수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엄청나자 1780년 중국 사신단에 동행했던 박지원은 모자 무역의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 외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지고 간 교역품은 인삼이나 종이, 면포를 비롯해서 각종 특산물들이었다. 이것들을 팔고
중국에서 비단유와 문방구류, 약재류, 가죽제품들을 구입해왔다.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일부 국내 상인에게도 넘겨졌지만 대부분은 외관을 통해 일본으로 넘겨졌다. 청나라는 일본에 대해 모든 항구를 폐쇄했기 때문에 일본은 청나라와 직교역을 하지 못하고 조선의 외관을 통해 중국 물품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역관들은 중개무역을 통해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산 비단을 수입해 외관을 통해 팔면 두세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19세기 전반기 홍산무역에서도 초기에 역관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삼 1근의 공식적인 가격은 은 100냥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가서 팔아 넘겨질 때에는 은 350냥에서 700냥 가까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 3배에서 7배 정도의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무역을 통해서 역관들은 18세기 이후부터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러한 몇몇 가문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로서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세기 후반, 청과 일본의 국교 단절과 외관을 통한 중개무역이란 시대적 상황까지 더해 역관은 더욱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관들은 외역관, 한역관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긴 했지만은 꼭 그 나라만을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많은 역관들이 중국과 일본을 오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변승업도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 밀양변씨 집안의 족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붉은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모두 역관들입니다. 이렇게 몇 대를 내려가도 이 많은 수의 역관들이 눈에 띕니다. 이 변승업의 경우만 해도 이 형제, 군함 일녀 중에 6명이 역관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과 손자 때까지도 그 역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 변씨 집안 전체로 이 조선 후기 280여 년간 무려 106명이 역과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역관이 배출됐던 걸까요? 네, 이 우봉빛이 족보시다. 건곤으로 두 군으로 되어 있어요. 조선 후기 많은 역관을 배출한 또 다른 집안인 우봉 김씨. 여기 뒷자 남자 이분도 역관을 하셨고 여기 되는 부인 설성박 씨 아버님도 여기 역과를 하셨고요. 고 진짜 남자의 자제 되시는 분 경자 문자도 여기 역과를 하셨고 그 옆에 이제 이 집안의 족보에서도 역관을 배출하는 시험인 역과에 합격한 이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17세기 이후 약 250여 년간 이 집안에서만 모두 93명이 역과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각에 보관되고 있는 역과 팔세보. 명문 역관 가문들의 족보를 역과의 시조부터 팔대까지 정리해놓은 책이다. 조선 후기 유명한 외역관 집안인 천령 현 씨. 이 집안의 가게에서도 대를 이어 모두 99명의 역관이 배출됐다. 역시 역관이 대대로 세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주 오씨 가문에서도 22명의 역관이 배출됐다. 한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역관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 가수기라는 걸 맹기로서 자기 친구 중에 훌륭한 주인 출신 외교관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걸 가숙장을 갖다 보통 7~8살에 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이상적 선생이 가숙장으로 그 유명한 이상적 선생, 우선 이상적 선생.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또 그 유홍기 씨라고 오경석 우리 할아버지의 또 친구. 그도 우리 아버지 세창 우리 아버지는 8살에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기록으로 보면. 역관 집안에서는 자손들을 역관으로 만들기 위해 7살부터 가정교사를 모셔놓고 외국어 과외 수업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관이 되려는 이들이 모두 바라는 것은 역관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일종의 국립외국어학교인 사역원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태조 2년인 1393년 세워진 사역원은 지금의 광화문 앞 육조거리, 당시 즐비했던 육조관청 중 공조의 뒤편에 있었다. 수시로 사신단이 출발을 했던 만큼 사역원은 정부관청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역원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역원에 들어가려면 우선 역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야 했다. 완천기는 바로 이 역관들의 추천을 받은 입교 희망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 책 속엔 입학을 희망한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거주, 즉 학생을 추천한 역관의 이름도 같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일단 거주의 추천을 받은 이들의 한해 입교 심사가 이루어졌다. 심사는 먼저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한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늘 신유 3월 1일 사역. 심사는 완천기에 적혀 있는 완천 단자. 외할아버지께서는 즉 부모와 외가의 관직 사항, 결혼을 했을 경우엔 처가의 관직 사항까지,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이루어진다. 자, 받으시죠.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경우엔 한지에 매듭을 지어넣고 찬성인 경우엔 그대로 넣었다. 심사를 하는 이들은 전현직 역관들. 모두 15명이 심사를 했는데 1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사역원에 입교할 수 있었다. 총 15인이 심사한 결과 결이 둘이 나왔으므로 김점성은 입석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완천기 밑에는 심사 결과를 적고 있다. 완천단자의 밑에 적혀 있는 결이 바로 매듭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3개 이상의 매듭이 나와 3결이 되면 입학이 보류된다. 3번까지는 재응시할 수 있지만 3번 이상 탈락되면 입학 자격이 박탈된다. 선거받기도 어렵고 선거가 됐다 하더라도 이 심사위원들에게 합격이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심사위원이 누구였느냐, 또 누가 추천을 해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합격과 불합격에 어떤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완천기를 보면 전주희 씨, 남양홍 씨, 밀양변 씨, 천령현 씨, 우봉 김 씨 등 이들이 천거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12회에 걸친 심사에서 천거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천거된 945명 가운데 90% 정도가 합격을 한 것이다. 결국 천거만 되면 합격할 확률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다. 근데 이들이 천거한 그 생도를 보면은 어떤 거주 같은 경우는 98% 또는 100% 합격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거주는 한 4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간에도 주로 명문 집안의 어떤 거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예, 사역원이나 또는 그 녹관청이나 이쪽에 고위 그 안면이 있는 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입장에서 생도로 추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 예, 조선 후기 그 역관의 어떤 그 흐름을 주도한 사람들은 결국 이들 거주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역원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역과에서의 합격으로 이어졌다. 실제 역과 합격자들의 명단을 분석해보면 역관 명문가문 합격자의 수가 전체의 34.5%에 달한다. 역관들은 이 천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자신들의 계층, 즉 중인들이 역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역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국어를 익히는 힘든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어를 배웠을까요? 자, 여기가 바로 사역원입니다. 그 외국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중국말을 배우는 한학청, 또 몽골말을 배우는 몽학청, 또 청나라 만주어를 배우는 청학청,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외학청.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4개 과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언어가 바로 조선시대 4대 외국어 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원 안에는 특별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어청이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외국어 소리만 들리는군요. 네, 바로 이곳에서 우리말은 전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로만 대화를 주고받는 순수 회화 교실인 셈입니다. 뭐 요즘의 외국어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중국말이 가장 크게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1 외국어가 당시로는 중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관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의 역관을 뽑는 것이 중국어 역관이었던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 표지에 노걸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노걸대.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하군요. 자, 이런 책을 가지고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중국어 회화를 공부했던 걸까요? 걸대란 말은 몽고인들이 중국인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이고 노는 상대를 높여 부른 접두어로 노걸대란 말은 중국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휘화책인 노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이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 한국 사람으로서 너 그 어떻게 중국말 그렇게 잘하냐 그런 거 다 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글방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한다. 글방에서 어떻게 배우냐 하니까 뭐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보통 사람이 그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그 노 중에서 중국 사람을 만났을 때, 여기 몽골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중국이죠. 나올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근대 이전에 이렇게 완전한 구어체로 만들어진 회화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다. 노걸대의 전체 내용은 세 명의 고려 상인이 말과 인삼, 모시를 팔기 위해 중국으로 다녀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적고 있는데 말을 사고 파는 법, 여행을 떠난 상인들이 북경에 도착해 여관에 드는 방법, 음식을 청하는 법을 비롯해 조선의 특산물인 인삼을 파는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 회화들과
교역에 관련된 대화들이 많다. 주목해야 되는 거는 라에 할 것 같으면 너이라는 말이 요거 하나만 오늘날 그 영어 교과서나 이런 건 이걸로 끝나는데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예? 여기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라에로 끝나면 두 번째도 또 라에로 끝나서 그래서 이제 어디 가느냐 하면 어디 간다. 응? 그리고 언제 어디 왕경에서 떠났냐 하면은 내 이달 차도 왕경에서 떠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있는 문장, 또 그 다음에 있는 한 페이지 안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했음으로써 계속해서 읽다 보면 자연히 단어를 외우게 돼 있는 것이다. 하나의 단어가 첫 문장에서 나오고 조금 환경이 바뀐 데서 나오고 또 그 문장에 또 다른 단어가 일부가 대시돼 갖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래서 그때 아마 저희 추측에 문법이고 뭐고 다 없이 이것만 그냥 열심히 따라서 저 외워낼 것 같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회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용성이 높은 교재였기 때문에 노걸대는 당시 사역원 4개 언어로 모두 번역이 됐다. 현재 고려대 박물관엔 그중 청나라 언어인 만주어 노걸대와 몽골어 노걸대의 목판본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목판본엔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몽어 노골대인데 이 몽어 노골대를 만들 때에 몽고가 여러 차례 개편이 됩니다. 그때 그 개편된 부분을 이와 같이 그 오려 붙여서 거기에 넣습니다. 이 목판은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에 비조키안 비조키안 왕깅에스 이루버 다음에 오또 시대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매번 수정 보완을 거친 몽골어 노갈대는 지금도 교재로서 손색이 없다. 기타뚱 소로가고 이 책에 대해서 이미 이기문 선생이나 다음에 김바한 선생이나 아무 몽골어 노갈대는 처음에 그 편찬 당시에도 현실음을 계속해서 반영해서 이 책이 그 수정이 이루어졌고 또 그 이전 단계에서도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학생들이 그 몽골어를 배우는 교과서로도 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첫패 신어 그 목판본 제 일본어 교재로 대표적인 것은 첫패 신어 난이가시 고치고이 첫패 신어는 일본에 10여 년간 머물다 돌아온 역관 강우성이 편찬한 책으로 역시 실용성이 높은 회화 교재다. 그것을 이제 옆에다가 발음을 달고 그다음에 그 구조를 번역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일본에는 그 이에 대한 그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 첫패 신어는 살아있는 그 회화를 남겼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근대국어의 경어법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이 첫패 신어는 일본어에 맞추어서 경어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사역원의 교재는 다양했다.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초급 회화 교재로 많이 사용된 것은 소아론이나 팔세아 등 해당국의 어린이들이 배우는 훈육 교과서들이었다. 사역원의 수업 방법은 엄격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매월 2일과 26일엔 시험을 쳤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기말고사격인 원시를 쳤다. 그래서 사역원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역원에서 보는 시험인데 그 시험 방법은 배송, 돌아서서 외우는 거죠. 배강, 책을 보지 않고 읽고 풀이하는 거. 그 다음에 사자. 사자는 암송에서
그 기록하는 겁니다. 전부 암기해가지고 그걸 글씨로 쓰는 그런 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두 역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관을 뽑는 시험인 잡과를 거쳐야 했다. 잡과는 문과 시험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 실시됐다. 모든 시험 답안지가 7군데에서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만주어 시험 답안지는 삼역총회에서 고려대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는 1844년의 청어시권, 즉 만주어 시험 답안지다. 이 답안지는 당시 역과 시험이 어떻게 치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더 얼덕힌 이입니다. 우리 속담에 분수라는 말은 중국어 외에 청어나 일본어 등은 주로 이렇게 외워서 쓰는 방법으로 시험을 쳤다. 내가 그 네 개의 사역원 사학의 모든 시권을 다 찾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일본어 시권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영조 때 한 역관의 일본어 시험 답안지를 보자. 먼저 답안지의 오른쪽 위에는 수험자의 각인을 모두 적도록 했다. 역과 시험은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져 두 번 모두를 통과해야 합격이었다. 일본어 시험 역시 외워 쓰는 형식인데 모두 첫 회 신화에서 여섯 부분을 정해 외워 쓰도록 했다. 채점은 답이 우수한 정도에 따라 통은 2점, 약은 1점, 조는 0.5점으로 계산했다. 지금으로 치면 각각 A, B, C 학점인 셈이다. 이 점수를 합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현경제의 경우 총 10점으로 합격을 했다. 답안지에는 몇 등으로 합격을 했는지까지 표기가 됐다. 현경제는 3등에 10명을 뽑는데 그중 7번째로 합격을 했다. 이것이 역과 합격자에게 주는 그 백패입니다. 원래 그 문무대과에 합격하면은 붉은 종이에 주기 때문에 홍패라고 하는데 작과 합격자는 흰 종이에 주기 때문에 백패라고 합니다. 이 백패는 예조에서 만드는데 그 천령 형식가의 그 현황이 증광별시의 역과 합격자는 총 19명을 뽑았는데 1등은 3명, 2등은 6명, 3등은 10명을 뽑았다. 그렇게 해서 1등에겐 종 7품을, 2등에겐 종 8품을, 3등에겐 종 9품을 수여했다. 만력 44년, 그러니까 1616년이죠. 6년 사역원은 조선 500년 동안 존속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존속한 외국어 교육기관은 쉽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아주 우수한 인력의 역관들이 양성이 됩니다. 역관들은 국제무역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의 역관들은 비단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외교사에 있어서 단순한 통역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책은 이 조선시대의 외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통문관지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유명한 역관들의 이 활약상이 따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외교사에 있어서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런 역관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현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희빈의 오촌 당숙입니다. 장희빈을 배출한 인동장씨 가문은 이 아주 명문 역관 가문입니다. 또 장희빈의 아버지 역시 역관이었습니다. 1617년에 역과의 수석으로 합격하면서 역관이 된 장현은
병자호란 후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함께 심양으로 수행을 해서 갔다가 그 후 6년 동안 심양에 머물다 돌아와서 이 청나라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30여 차례나 이 북경을 다니면서 청나라에 관계된 크고 작은 일에는 역관으로서 모두 관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또 이 홍순원은 선조 때 역관입니다. 이 중국의 대명회전에 이 조선을 세운 이 태조 이성계 아버지의 이름이 잘못 올라 있어서 국가에서 사신을 보냈으나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역관 홍순원이 바로잡았습니다. 또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 홍순원이 이 명나라에 가서 직접 구원병을 오게 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역관들은 실제 이 외교관으로서 아주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관들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통문관지를 지은 역관 김진암 김경문 부자입니다. 김진암 김경문 부자를 배출한 우봉 김씨 가문의 선산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즐비한 성물들과 큰 비석을 갖춘 산소들이 양반 집안 못지않은 위세를 보여준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하나의 비석.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김진암의 조부 김대충의 비석이다. 당시 이 지역에서 대리석 비석을 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비석의 뒷면엔 정이품 이상의 양반들만이 알 수 있는 가로 글씨인 두전까지 둘렀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한성부의 판윤, 지금을 따지게 되면 서울시장 정부의 사후 벼슬을 증직받는 것은 후손이 공이 클 때 가능한 것이다.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반 사회에서 대리석 비석을 볼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인 집안이고 특히 역관 집안이면서도 이렇게 그 좋은 대리석 비석을 썼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의 재력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양반 사회 상당한 그 비호와 그 다음에 그분들의 공이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봉 김씨 집안은 중인 신분으로서 당대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예사롭지 않은 비석의 주인공 역관 김진암 덕분이었다. 종사원에 등과하셨다가 원장까지. 현종 12년 18세 나이로 역과에 급제한 김진암은 통문관지 편찬을 비롯해 역관으로서 많은 공을 세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공은 그의 아들 김경문과 함께 백두산 정계비 건립에 관여한 것이다. 당시 청과 우리나라는 백두산 마루에서 흘러내리는 두 줄기의 강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나라는 이곳 백두산을 청태조가 발원한 곳이라 하여 성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712년 청나라 황제 강희제는 목극 등을 보내 백두산에서 두 나라의 경계를 확정하려 했다. 이때 우리 조정에서는 접반사 박권을 대표로 파견해 협상을 거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다. 박권은 대표로 가면서 친히 김진암과 김경문 부자를 역관으로 대동할 것을 요청해 두 사람이 함께 파견된다. 이때 김진암의 나이는 63세. 그의 아들 김경문이 직접 목극 등을 만나 많은 대화를 한 끝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게 된다. 정계비엔 역관 김경문의 이름이 선명하다. 숙종 37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김진암, 김경문 같은 사람들이 크게 활약해서 우리가 북변으로 500리 땅을 더 개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김진암의 아들 역관 김경문은 여러 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화약 만드는 법을 새롭게 배워온다. 김경문은 이 방법을 얻기 위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적고 있는데 신전 자초방은 당시 국내에 전하던 화약 제조법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것이어서 분위기감에서 책으로 편찬해낸 것이다. 당시 묘제는 경국대전에서 신분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봉 김씨 가문이 양반 못지않은 묘제의 선산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역관으로서의 김진암과 김경문의 공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조선시대 중국 사행이나 일본 통신사들이 외국을 다녀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통편이 어려웠다는 얘기고 또 보통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관들이야말로 이 변화하는 세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의 많은 신문물들이 바로 이 역관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 서구의 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역관들은 이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도 먼저 깨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이 역관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중인이란 신분의 모순을 깨치고 철폐하려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뭔가 명첩은 모금할 서울대 한영우 교수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의 복사본 책.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상원 과방을 복사해 온 이 자료는 국내엔 없는 것이다. 이 책엔 소중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 후기 중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분 상승 운동인 통청 운동에 대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 가서 이 제도가 무너지면서 기술관원들이 문과에 합격을 해도 청현직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인들의 그 불만이 이제 고조되고 원래 법전 규정대로 청현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 달라 하는 운동이 통촉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관인 중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문과 합격자와 같은 벼슬길을 열어달란 내용의 통청운동. 증인들은 이런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소문을 만든다. 이 운동엔 통영원을 비롯한 11개 중인관청에서 1670명의 중인이 참여하고 230량의 자금을 모았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이들이 역관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역관들의 지위가 상당히 그 상승적인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 그것은 중국과의 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대청 무역에 참여해서 부를 모은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특히 역관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사족과 같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자기들의 그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자각의식도 성장하고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집단적으로 벌이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이 통청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중인들의 축적된 문화적 경제적 영향은 개화 8개까지 이어진다. 중국에 카메라를 가져와서 사진을 이걸 찍어주어서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로 알려진 오경석. 그도 역관이다. 1846년 역과에 합격한 오경석은 23세 되던 1853년 역관으로 북경에 가 1년간 머문다.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에 패배하고 밀려드는 열강의 위협 속에서 한창 각축전을 벌일 무렵. 이때 오경석은
동아시아의 대변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음을 앞서 깨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이 오경석으로 하여금 개화 사상을 갖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오경석이 중국을 오가며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고서점가인 북경의 유리창. 대를 이은 역관 집안으로 부유했던 오경석은 이곳에서 많은 과학서적을 구입해온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수기 제조법과 같은 책은 필사해오기까지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위창문고.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이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기증한 것으로 오경석이 직접 북경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도 함께 있다. 서양과학의 해설서인 박물신편.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 병기기술을 해설한 책인 해국도지. 세계 각국의 지리서인 영환지략 등이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이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오경석은 그동안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북경에서 청나라의 정책가들을 만나 프랑스 함대를 물리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남긴다. 그 기록이 바로 양요일기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대원군이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는 데 실질적인 주요 정보가 된다. 그러나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병인양요 때와 달리 오경석은 대원군에게 적극적으로 개항할 것을 건의한다.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자주적 개항을 해서 서양 문물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개화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신미양요 때에는 미국 동양함대가 미국 대통령 국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개항하는 것이 특히 대원군 같은 자주적이고 완강한 강력한 집권자가 있을 때 개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대원군에게 당신이 집권했을 때 개항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추진하는 대원군에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경석의 자주적 외교 사상의 핵심은 조선이 부강한 근대 국가가 되지 않으면 서양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주적 대개혁을 하려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서양의 선진 문물과 중국에서 간행된 신서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유대치에게 이를 있게 해서 유대치의 개화사상 형성을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인들은 정치 담당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북촌에 사는 김옥균, 김윤식, 김홍집, 서광범, 박영교, 박영효 등 영민한 청년 자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개화사상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자라면 혁신 개화 세력이 되어서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방안을 자기 친구인 유대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경석이 중국의 뛰어난 문우들과 주고받은 수십 장의 편지들이다. 오경석은 23세 때인 제1차 북경행 때 많은 청나라의 젊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들과 평생 교류하며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교환했다. 역관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신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것. 오경석이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역관으로서의 경험이 밑거름이 된 것이다. 언어는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외국어를 습득한 이 역관들은
그 외국어를 바탕으로 이 조선이란 나라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외국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에 참가하면서 큰 돈도 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관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조선이 처한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할 수 있었고 또 조선에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역관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들여오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됐고 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 역관들은 급변하는 조선 후기, 이 조선 사회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눈을 떠가는 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